깨어 있으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함께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너무 가혹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조금도 흠없는 분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만큼 주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다는 생각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들이 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지난 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 그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